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제가 연주하고 있는 악기는 클래식 기타라는 악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곡으로는 금지된 장면이라는 영화에 나왔었던 로망스라는 곡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4시 반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연주를 해드리려고 하고, 여기 옆에 써 있는 것처럼 밤하늘 별짓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연주를 들으시고 좀 마음에 드시거나 조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밤하늘 별짓 검색하시면 혼자 연주한 것도 있고 이제 비파 연주자분이랑 함께 연주한 것도 있고 성악가랑 맞춰본 것도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곡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로망스라는 곡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망스라는 곡으로 연주를 해드렸고요. 어떻게 멀리까지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그 로망스 연주를 해드렸고 이어지는 곡으로는 이번에는 그 통기타로 연주하는 곡이 있는데 이게 한 12년 전?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하게 이어져 오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핑거 스타일로 연주하는 곡인데 황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해질녘의 그런 아름다움이나 여유로운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 황혼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은 황혼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연주를 해드렸고요. 이어지는 곡으로는 조금 여유롭고 차분하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연주를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영화 디어 헌터에 나왔었던 주제곡 카바티나 연주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니까 그냥 하시던 일을 하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곡은 이제 기타 곡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악가분이 함께 불러서 뭐 여자분이 부르면은 He was beautiful 그다음에 남자분이 부르면은 She was beautiful 이라는 가사가 붙어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 제가 바로 연주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곡의 느낌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어헌터 주제곡 카바티나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들을 수 있었던 곡은 하바티나라고 하는 곡이었고요. 이어지는 곡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지 막 엄청 오래되진 않았는데 작은 로맨스라고 하는 작은 로맨스 혹은 작은 로망스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이게 로망스보다 이제 일반 분들은 유명하지 않지만 저처럼 이제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로망스보다 더 유명하기도 한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망스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부분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로맨스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사랑의 시작,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약간 걱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양한 것들을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무거운 곡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가볍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종소리라는 곡을 연주해 드릴 거예요. 이 곡은 한 2분 조금 넘는 짧은 곡인데, 분위기 자체가 가볍고 경쾌하고 신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소리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겨울철이나 이런 약간 크리스마스 가까운 시즌에 좀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곡으로는 제가 에드워드 엘가라는 분의 사랑의 인사를 연주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케스트라에서 듣는 것처럼 이렇게 웅장하게 연주를 해드리지는 않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약간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랑의 인사라는 곡은 모두가 알고 있는 곡입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고요. 바로 연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주를 하고 있는데 한번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차분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파워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곡의 딴 비파라고 하는 곡이었고요. 원래 이제 비파가 주로 비법이 트레몰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로 오늘은 들은 곡도 있지만 클래식기처럼 조금 더 차분하고 감미롭게 들을 수 있도록 연주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다시 한번 간단히 드리자면 밤하늘 별빛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명을 정하게 된 이유는 일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밤하늘 위에 떠있는 별빛처럼 따스한 희망과 위로를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밤하늘 별빛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좀 연주하고 있는 곡들 자체가 약간 좀 차분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 이제 두 곡 정도 더 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두 곡을 한 번에 다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서 연주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곡은 황혼이라고 해서 통기타로 이제 핑거스타일 주법으로 연주하는 곡을 클래식 기타로 원곡보다 더 부드럽게 연주를 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연주해드릴 곡은 아까 연주했었던 종소리가 나오는 신나는 곡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혼, 그 다음에 종소리 이렇게 두 곡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음과 이제 이어서 종소리를 끝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오늘 좀 연주 들으시면서 조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밤하늘 별빛 검색하시면 솔로로 연주하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주로 비파 연주자분이랑 듀엣으로 맞춘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셔서 감상도 해보시고 가능하시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밤하늘 별빛의 클래식 연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